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식쟁이 김승훈이에요. 자, 이번 주 드디어 2월 9일 금요일부터 2월 25일 일요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생중계를 이제 다이렉트 송출로 그 방송을 할수 있게 됐어요. 너무 이제 좀 약간 늦게 알려주셔가지고. 중계권이 어제 확보가 됐대요. 중계권이 화요일에 확보가 되면서 조금 이게 좀 제가 일정을 좀 뒤늦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제가 중계권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 날짜를 제가 좀 약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당장 그 뭐냐, 개막식 전에 일부 경기들은 먼저 시작을 해요. 저는 그 경기부터 중계를 시작해서 아마 그 뭐냐, 컬링 경기부터 아마 중계 편성이 돼 있나 봐요. 그거부터 저는 중계를 시작해서 2월 9일 개막식 중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막식까지, 2월 25일 폐막식까지 쭉 중계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중계를 할수 없는 날짜가 있어요. 안타깝게 중계를 할수 없는 시간대가 있어. 우선은 2월 10일 토요일, 2월 10일 토요일은 제가 낮 경기를 중계할 수 없는 게 제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요.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그날 중계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오후에는 제가 그날 또 성당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또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번에 2월 16일 금요일이 설날이잖아요. 그 이번에 15, 16, 17, 18일이 설날 연휴예요. 근데 그 설날 연휴에는요, 제가 15일에는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15일은 방송할 수가 있는데, 제가 16일 당일하고 17일 토요일에는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서울 집에 없기 때문에 없고, 제가 아마 뭐 외갓집이나 친척집을 울며 겨자먹기로 딱히 가고 싶지는 않은데, 갔다 와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2월 16일하고 2월 17일도 그날은 제가 올림픽 중계가 없어요. 그리고 2월 18일은 제가 서울에 돌아오는 상황을 봐서 중계를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다시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정상적으로 중계를 하겠는데, 2월 24일 토요일에는 2월 24일 토요일에는 제가 또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모든 경기를 중계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침 경기는 중계를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아침 경기는 중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이제 감안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자, 아프리카 TV 다이렉트 송출을 이용해서 중계를 할 거고, 아무래도 이제 제 스포츠 중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중계 화면 띄우고 이제 제캠 화면도 같이 띄우는 식으로. 그래서 뭐 경기 보다가 배고프면 저는 먹방도 할 거고요. 먹방도 할 거고, 본격 먹방 BJ. 그렇고 뭐 중간중간에 뭐 코멘트 할 얘기도 있으면 코멘트도 할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이번 올림픽과 관련을 해서 2월 한달 동안은 지태지리즈는 금요일에 방송하는 지태지리즈는 2월 한달 동안은 쉴 거예요. 2월 한달 동안은 일단은 설날 연휴도 끼어 있고 해서 그 쉬게 되겠고요.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 지금 제가 아까까지 진행을 했던 사진 역사 이야기 방송은 올림픽 경기 편성을 좀 보고 보고 좀 결정할게요. 어차피 제가 교육방송하는 시간대는 좀 송출이 안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육방송을 좀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교육방송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편성이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아, 근데 이제 이 주제는 제가 꼭 교육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제는 제가 교육방송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평창올림픽, 네, 야구기자 출신인 지식테이너하고 함께 한번 재밌게 스포츠 경기 한번 관전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기에서 봐요.